네, 안녕하세요. 레플카노 TV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저희가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2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그 중에서 인상적인 그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인솔, 그러니까 미즈노 모렐리아2 제품의 인솔은 요 인솔을 제가 그 설명을 드렸었었는데 이 인솔이 너무 얇아서 얇고 빨리 흐물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인솔의 특성으로서 쿠셔닝 같은 걸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납작해 있어서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 인솔에 대한 것은 좀 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 인솔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인솔 하면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국내 지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 나이키 포론이죠. 나이키 포론이 여기 앞뒤에 이렇게 파랗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포론이고, 나머지 내용은 일반 우레탄이고 이게 이제 포론 우레탄이라는 거거든요. 포론 퍼포먼스 우레탄이라고 지금 분리되는 건데, 요것들이 지금 이제 힐카운트 쪽에 이렇게 그 들어가 있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아니 퓨어인가요? 프로 11인가? 11 프로에 들어갔는데 예전에 이제 뒤축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요 쿠셔닝이 들어가 있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미즈노나 최근에 나온 아디다스 X 들어가는 거나 뭐 이 나이키 이런 것들에 보면 여기도 지금 예전 레전드의 그 엘리트 버전에 들어갔던 건데 포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근데 어떤 제품에는 이제 그런 그 충격 흡수로 들어가는 게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또 그렇지 않은데, 뭐 나이키는 이제 일반적으로 포론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이 포론이라는 소재는 1832년 미국의 피트 로저스에서 만들어진 회사 로저스, 지금은 이제 로저스 코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 포론 소재가 개발된 건 1958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소재입니다. 보통 이제 이 소재 자체가 나이키 사용을 하고 최근 축구에 들어가니까 이 소재 자체 굉장히 오래된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제로 이 포론 소재는 뭐 5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고 이 로저스 코퍼레이션은 출범 당시에는 그 섬유 재료, 그러니까 옷을 만들거나 뭐 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섬유 재료를 만든 회사였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로저스 코퍼레이션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고 뭐 187년도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생산한 제품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부품 소재들이 를 개발한 회사로 그 진학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포로는 기본적으로 쿠셔닝을 위한 소재죠. 그래서 적정한 쿠셔닝을 주는데 그 포론에 들어가는 우레탄 소재가 일반 우레탄 다른 제품과 좀 다른 점은 그 포론 소재를 이렇게 미세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셀 구조, 셀 스트럭처 구조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그 정말 동물의 생물체의 그 세포구조처럼 이 둥근 형태로 굉장히 조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밀한 구조가 잘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제품, 그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쿠셔닝이라든지 뭐 이제 심지어 통기성까지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는 좋은 소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58년에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한 60년 가까이 이 포론이 계속 소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축구화에서 이 인솔 부분, 인솔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제 요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구화는 제작을 하게 되면 요 그 안쪽을 보시면 여기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지만 나 이게 TM4인데요, 최근에 여기에 이렇게 그 아웃솔이 있고 아웃솔하고 이제 미드솔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미드솔 부분이 그 딱딱하죠. 여기 이 TM4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X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전에 나왔던 이 엘리트 레전드 같은 경우도 괜히 딱딱합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맨발로 만약에 축구를 신으면 발이 엄청 딱딱해서 아프겠죠. 그래서 인솔을 제품을 쓰게 되는데, 축구하는 공교롭게도 TFR라든지 나는 러닝화와 달리 미드솔이 없고, 그래서 미드솔에서 예를 들면 쿠셔닝을 주는 소재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솔을 넣는 거죠. 근데 인솔은 실제로는 이 축구화의 쿠셔닝, 축구화 자체가 어떤 쿠셔닝을 가지도록 해서 이 인솔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여기 그 아웃솔 플레이트, 미드솔 플레이트의 딱딱함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착용감에 그 부분 때문에 요 인솔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솔의 두께가 만약에 정말 쿠셔닝이라 그러면 인솔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야겠지만, 제품들이 보면 거의 두께는 비슷해요. 두께는 비슷하고 어떤 소재를 쓰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추가에 우리가 흔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축구화에 이 FD 축구화 아닐까? 이 FD 축구화 천연잔디 구장에 만약에 들어가 사용을 한다. 이 축구화를 천연잔디 구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유럽의 그 A 매치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 규격상으로 잔디가 길이가 보통 20에서 30mm, 그러니까 2에서 3c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 스터드 길이를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 축구화 스터드가 거의 잔디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죠. 그 얘기는 천연잔디 구장은 잔디 자체와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에서 일부 쿠셔닝이 있습니다. 추가적 쿠셔닝까지 들어가 있으면 천연잔디 구장에서는 해치게 됩니다. 발의 안정성을. 그래서 그 잔디 자체에 쿠셔닝이 있기 때문에 이미 축구화에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라든지 미드솔에 쿠셔닝을 추가를 하지 않아요. 대신 인조잔디는 좀 다릅니다. 인조잔디는 잔디 자체는 두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자체로는 쿠션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인조잔디가 심어져 있는 그 땅은 천연 흙으로 만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쿠셔닝이 없죠. 그래서 인조구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쿠셔닝이 필요하지만, 그 쿠셔닝을 대체하는 거나 아니면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스터드를 짧게 하거나, 나이키는 여기 구멍을 만들어서 여기에 잔디나 그 다음에 잔디에 사용되는 그 칩이 들어가도록 하면서 그 부분적인 쿠셔닝을 기대를 하도록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겁니다. 나이키 모델 중에서 제품이 에어리오라는 SG 제품인데요. 이 에어리오 제품 같은 경우가 요 당시에 나왔던 일부 나이키 제품들은 실제로 요그이 제품이 지금 에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정말 예전에는 에어백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뒤쪽에 안쪽에 요 부분에 이제 조금씩 그런 쿠셔닝을 집어넣거나 해서 그렇게 축구화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에어리오 같은 경우도 무게가 거의 370g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화랑 비교할 정도로 무겁죠. 무겁기도 하고, 초기 나이키 축구화 뒤에 그 쿠셔닝 때문에 에어를 넣었는데, 그 에어가 너무 물컹하게 만들어서 축구화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서, 사실은 이 뒤축이라든지 바닥에 에어를 넣는 거는 실패를 한 셈이었어요. 그 자체가 선수들한테 너무 물컹물컹한 느낌을 주니까. 저도 예전에 이 에어리오의 FG인가 하는 제품을 착용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맨땅에서 차는데도 이 너무 물컹물컹을 해서 공을 차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축구화의 아웃솔이라든지 아니면 어프라든지 여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서 두꺼우면 두꺼워질수록 공과 이 발사에 개입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휠의 감각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즈노의 이 얇은 소재 자체가 그 빨리 다른 제품에 비해서 빨리 망가진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개인 차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하나 아셔야 될건이 자체로 쿠셔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나이키 포론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부분적으로 그이 자체의 두께 정도로 축구화가 어떤 정확한 쿠셔닝을 가진다,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에 쿠셔닝이 지나치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TFR을 한번 보죠. 그럼 TFR는 이 중창에 쿠셔닝이 있지 않나?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TF는 그 아스트로터프라는 구장을 대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잔디가 있는 게 아니라 잔디처럼 심어져 있는 얇은 카펫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바닥 자체가 완전한 카펫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쿠션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화에 쿠션을 집어넣되, 이 TFR인 경우에는 그 발의 좌우 흔들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볼을 이 아웃솔 플레이트의 이 크기를 크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면에 닿는 면적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 흔들림을 없도록 하는 거죠. 이 축구화의 인솔이나 아웃솔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역도화 같은 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역도화. 그러니까 장미란 선수가 예전에 그 역도를 했을 때 신었던 축구화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 역도화 같은 경우에 그 선수들이 이렇게 그 바벨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굉장히 무거운 무게 100kg 이상을 들어 올리니까, 그 역도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 바닥이 전체 신발 하나만 함량되어 있을 경우에 이 뒤축이라든지 앞축에 쿠셔닝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서 그 쿠셔닝이 만약에 들어가서 무게를 들어 올릴 때 발에 미세한 거에서 한쪽으로 쏠리거나 하게 되면 그대로 중심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 힐 카운트라든지 아니면 아웃솔 전체가 단단하게 땅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 쿠셔닝이 없을 경우에만 발에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들어 올려서 그대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마라토나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마라토나 같은 경우도 고급 마라토나. 우리나라 선수들이나 일반 동호회 사람들도 가장 선호하는 마라톤 종류가 제가 일본 아식스에서 나온 타서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제품 경우에도 우리는 마라톤의 42km 이상을 달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에서 사용하는 마라토나는 기본적으로 오래 뛰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가고 발목이 많이 가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쿠셔닝이 되게 뛰어나가지만 물론 그 오래 뛰는 그 마라톤인 경우에 쿠셔닝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키에서 만드는 에어라든지 아니면 연습용으로 아식스에서 만드는 뭐 유명한 그 카야노 같은 겔카야노 같은 그런 베스트셀러 제품에 비하면 오히려 쿠셔닝이 없어요. 나이키에서 나온 뭐 리액트라든지 아디다스 부스트보다도 쿠셔닝이 적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올해 기록을 위해서 뛰는 마라톤 선수들한테는 단순히 쿠셔닝이 있어서 미드솔이나 아웃솔이 너무 무르면 무른 만큼 그 선수들의 달리는 에너지가 지면으로 가게 되고 그 리터닝 에너지, 그러니까 발을 딛고 나가면서 스피드를 보강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저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라토나의 쿠셔닝은 그 보통 우리가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조깅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의 쿠셔닝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타서를 처음에 그러니까 전문 마라토너가 아니었던 사람이 에어 제품이라든지 나이키 에어라든지 뭐 아디다스 부스터 제품 같은 제품을 신다가 만약에 타서로 넘어가서 전문 마라토너를 신게 되면 생각보다 무게에서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이게 쿠셔닝이 뛰어난 신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정말 전문 경기화처럼 느끼게 되죠. 심지어 마라톤화의 타서 같은 제품들은 무게가 200g이어서 그 최근에 나온 축구화보다도 오히려 무겁기도 해요. 가장 좋은 마라토나가 그 이 축구화에서도 똑같은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 스터드가 있는 제품을 인조구장에 찬다 그러면 당연히 약간의 쿠셔닝이 있는 게 발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쿠셔닝이 너무 무르면 그 발의 지지, 그러니까 발을 축구하는 스프린트를 해서 주로 앞쪽을 사용해서 요 앞부분을 사용하고 실제 뒤축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의외 보면 여기 앞쪽에 있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뒤쪽에 있는 건 사실은 또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대개 스프린트를 하거나 일반적으로 축구 선수들이 달리는 거는 거의 여기 스파이크 앞을 사용해서 우리가 맨땅에서 예전에 사용을 하게 되면 스터드 앞쪽이 닳고 뒤쪽은 그냥 안 닳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런닝을 하는 선수들은 달릴 때 뒷발이 닳으면서 앞쪽으로 닿는 식으로 그래서 외전, 내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축구 선수들이 단기 스프린트에서는 거의 스터드 앞쪽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뒤쪽에 충격이 가는 경우는 실제로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포론이 뒤쪽에 도포되어 있거나 하는 것을 보면 약간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은 여기가 아주 두껍게 만들지는 않은 거죠. 요, 그 축구화가 그래서 이 인솔 상에 이게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발의 안정성을 해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축구화의 인솔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 미드솔과 아웃솔이 결합되어 있는 이 플레이트가 주는 딱딱함을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착용감을 높여주는 부품이라고 봐야 되고 그 쿠셔닝을 통해서 발을 편해서 이 축구화 착용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점에서는 이해하지만 쿠셔닝 자체로서 우리가 그 이 축구화의 고유 기능을 되살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축구화를 진짜 그냥 맨발로 우리가 매트리스 위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단단한 세멘트 바닥 위에 서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매트리스는 굉장히 쿠션이 있기 때문에 매트리스에 서 있을 수 있지만 매트리스에 서 있고 같은 힘으로 아니면 딱 맨바닥에 서 있을 때 사람이 치고자 하면 중심을 잃는 쪽은 쿠셔닝이 있는 매트리스에 서 있는 사람이 중심을 잘 잃게 되죠. 왜냐면 발에 그 쿠셔닝 때문에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시멘트 바닥에 딱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사람인 경우 같은 힘으로 밀더라도 매트리스에 있는 사람보다는 덜 밀립니다. 왜냐면 발바닥이 그 시멘트 바닥에서 잘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축구화도 그런 케이스고 역도화라든지 뭐 다른 신발 이제 그런 걸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 코파 문디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파 문디알은
여기에 있는 스터드와 여기에 있는 아웃솔과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그 미드솔 플레이트가 얇게 있는데 그 부분과 요 인솔 자체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축구화를 만들 때 아웃솔 플레이트 요거와 요 흰색 부분과 이 스터드와 그 다음에 이 스터드와 아웃솔과 신발에 있는 미드솔을 에 대한 그 얇은 플레이트를 결합을 시킨과 동시에 이 요 인솔도 같이 결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4개를 결합시켰는데 이 4개를 결합시켜서 어떤 효과가 뭐였냐면 이전 축구화와는 다르게 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발이 완벽하게 흔들림이라든지 미끌림이라든지 발이 안쪽에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스터드나 에서 분리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안정감을 주는 축구화였어요. 그래서 이 코파 문디알은 위대한 축구화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런 거를 만들기 힘들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축구화의 발이 바닥이 닿는 면적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통합된 자체로 하나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어서 굉장히 뛰어났던 거죠. 근데 여기에 코파 문디알도 바닥 전체는 굉장히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축구화 기준으로 보면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납작한 느낌이 들고. 근데 요 실제로는 초기 모델도 그렇고 지금 모델도 그렇고 우리가 아디다스 여기 그 프로11에서 보듯이 뒤쪽 힐카운트 쪽에 있는 미세한 쿠셔닝이 여기에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래서 여기 만져보면 코파 문디알도 뒤축을 만져보면 여기가 약간 다른 부분보다 볼록 솟아있어서 그 약간의 쿠셔닝이 있어요. 뭐 축구화의 인솔 관련된 부분들은 그 축구화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들이 있긴 한데 그 인솔 자체가 쿠셔닝에 있어서 더 좋다 이런 거를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나이키의 이게 2006년이었나요? 10년경에 카본 그러니까 이 3L 카본 레이어인데 그니까 그 카본을 얇게 가본 카본 섬유를 세겹을 해서 만들었던 엘리트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트 제품은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인솔이 이 제품인데 이 인솔 제품을 이렇게 끼워서 축구화를 신어도 이 축구화 플레이트 자체가 주는 느낌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고 서 있는 경우가 아니라 운동을 할 때 이 플레이트가 너무 단단해서 그 사람 선수들한테 전달되는 느낌이 너무 단단했기 때문에 하드하고 이 카본을 포기를 했죠. 가볍고 탄성이 있는 제품이어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키에서 채택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한 두 번 정도 뭐 한 두세 세대 정도 모델이 더 지난 다음에 요 3 레이어를 2 레이어로 바꿔서 카본을 만드는데 역시 실패했어요. 어쨌든 카본은 고탄성이긴 하지만 발이 너무 딱딱해서 아픈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인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주노 모렐리아를 신으시는 분들이 축구화가 천연잔디 구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인조 구장에 들어갔을 때 이 인솔이 쿠셔닝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는 그런 기대는 접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단단한 플레이트의 지지가 필요한 신발 그러니까 어떤 축구화든지 여기에 있는 이 플레이트가 단단하게 지지를 해줘서 선수들 할 수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달리거나 공을 차거나 할 때 여기 전체적인 발의 움직임 뒤틀림 같은 거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기가 하드하게 움직여서 잘 고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축구화를 만들고자 하는 한에서는 여기 바닥 부분이 안쪽 부분이 딱딱하게 이 구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경우에 그 딱딱한 느낌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인솔이 사용되는 거에서 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솔이 어떤 쿠셔닝을 기대한다거나 하는 거는 약간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대신에 축구화는 여기가 단단하고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얻는 이점들이 축구화 전체를 쿠셔닝을 통해서 너무 물컹물컹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조금 뭐 이 인솔을 빼버리고 약간 더 쿠셔닝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는 저희도 얘기는 알고는 있는데 물론 무릎의 상태가 안 좋으시거나 뭐 발목의 상태가 안 좋으시거나 그래서 좀 쿠셔닝이 너무 딱딱한 것 때문에 쿠셔닝이 있다고 한 그 인솔을 바꾸시는 거는 뭐 찬성인데요. 만약에 그 정도로 딱딱한 그 느낌이 들어서 모시는 축구 같으면 아예 그 축구화는 다른 축구화 모델로 바꾸시는 게 더 나아질 거예요. 민주구장에서 사용되는 이 에이지 스터드 얇은 경우에도 사실 딱 신고 들어가면 인조 잔디 상태가 아주 좋지 않으면 딱딱한 느낌이 들죠. 딱딱한 느낌이 들고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요즘도 아디다스에서 만드는 이런 그 인솔이 들어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요 인솔 자체가 사람의 체중을 충분히 다 받쳐주면서 경기장 내에서 어떤 쿠셔닝을 줘서 그 발에 무리를 적게준다든지 허리에 무리를 완화시켜준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축구화는 그 거기에 의해서 얻는 쿠셔닝보다는 사실은 이 축구화의 반발성, 그러니까 그라운드 컨택을 한 이후에 선수들이 움직일 때 도와주는 그 반발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플레이트가 딱딱할 수밖에 없고 그 플레이트가 딱딱한 거에 착용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솔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솔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반대로 볼필이라는 터치감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타입이 이루어져서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보는 인솔 대부분이 그렇게 두껍거나 아니면 인솔 자체가 그 어떤 쿠셔닝을 기대할 만한 할 수 있는 없다는 거. 이거는 런닝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닝화든 뭐 그런 제품에서도 이 인솔의 두께가 두껍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메인 쿠셔닝은 아니고 이거 자체가 서브 쿠셔닝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메인 쿠셔닝은 어쨌든 미드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어쨌든 인솔의 역할이라는 거는 미드솔과 아웃솔이 직접 사람의 발이 닿을 때 거기에서 주는 그 착용감 때문에 사용이 되는 거고 쿠셔닝은 굉장히 미미한 부가적 기능 정도로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오늘 인솔 관련해서 어떤 분 댓글을 달아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인솔에 대한 부분만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축구화 선택하시고 인솔을 조금 이해하시는 도움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